궁금한 거 묻혀 봅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맞춤형으로 설계된 R1 싱글 코일 및 Q58 험버커 픽업, 새로운 모듀튼 브릿지 및 특유의 스트링 고정 방식이 적용된 아이바네즈 Q 시리즈는 유니크한 디자인과 극강의 연주 편의성을 제공하며 다양한 장르의 기타리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아이바네즈가 제시하는 일렉 기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이바네즈 Q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두 대의 네. Q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고요.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치카 니토의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이치 10이라는 모델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QX527PB라는 모델입니다. 이 둘 다 Q 시리즈, 이게 퀘스트의 Q자예요. 아, 그래요? 네. 전에 이전에 저희가 Q 시리즈를 리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퀘스트의 Q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시리즈명부터 네? 디자인 모든 기능까지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 기타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일단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 기타와 이 연주자 이치카 니토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치카 니토가 보면은 그 클린톤으로 네? 막 현란하게 엄청 되게 특이한 연주를 많이 하는데 네. 뭐 제가 흉내는 못 내는데 뭐 하여튼 뭐 기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보면 되죠. 네 맞아. 뭐 이렇게 쳐요. 네. 뭐 근데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시그니처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 클린톤에서 좀 많이 들려드리면 좋은데 네. 뭐 아무래도 이것저것 좀 많이 들려드렸다 보니까 이치카 은총 같았어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뭐 MR이 끝나버렸네요. MR이 왜 끝났죠? 이 라운드 2.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이 이치카디토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평소에 이 이치카디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네. 채널에 올라와 있는 연주 영상들을 보면은 테크닉도 좀 신기하고요. 튜닝도 일반적이지 않고 맞습니다. 그런 영상도 있어요.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 다 이튜닝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영상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자주 올리고 나무위키에서 참고를 한 내용인데 이 올리는 영상 제목들이 예를 들면은 엄마가 맥도날드를 지나쳐가면서 하는 말이 집에 먹을 거 많아였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대요.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랑 제목이랑 굉장히 찰떡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해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엄마가 맥도날드를 지나쳐가면서 하는 말이 집에 먹을 거 많아졌다. 저는 처음에는 이 자식이 철없이 아 나 맥도날드 좀 사줘. 야 집에 먹을 거 많아. 이런 느낌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이제 가난한 어머니와 자식이 맥도날드를 지나갈 때 어머니는 맥도날드를 너무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맞아요. 집에 맥도날드 집에 가면 먹을 거 많아 하고 데려가는 느낌의 연주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치카니토가 보면은 그 일렉을 치고 있지만 사실 그 친구가 보면은 뭐 베이스도 맞아요. 치고 뭐 맞아요. 다 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쿠스틱 기타 핑거 스타일도 아마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일렉으로 가져오면서 훨씬 더 좀 재미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하게 된 스타일이지 않나 싶고 보면은 뭐 위에 줄은 베이스인데 밑에 줄은 기타 줄이니까 그쵸. 그 일체형으로 된 그런 악기들 가지고도 치기도 네, 하고 네. 뭐 하프로 연주하기도 하고 뭐 6연 베이스였나 네, 뭐 10연 베이스였나 그런 걸 연주하기도 하고 어쨌든 줄이 많이 달려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 기본적으로 이제 클린톤이라든가 순간적으로 막 되게 하이브리드 피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막 테크닉에서 지금 현대적인 테크닉을 많이 이제 시도하는 친구인데 맞습니다. 음악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빡빡하게 막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어쨌든 폴리피아라는 맞아요. 친구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막 내가 막 되게 뭐 멋있고 막 깬진하고 싶다 해라 이런 감성을 보여준다면 그 친구는 진짜 뭐 일본 친구여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일본 음악이라든가 일본 영화에서 느낄 법한 감성들을 많이 좀 보여주는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 폴리피아도 그렇고 이치카리토도 그렇고 이 기타라는 악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보면 그렇게 치라고 만든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아니면 이런 거겠죠. 뭐 진짜 기타의 그 창시자가 있으면 아니 기타로 저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이었나. 그래서 이 폴리피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한대요. 뭐냐면은 피아노로 작곡을 해놓고 그거를 기타로 옮기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렇게 운지가 그렇게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연주자들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만나본 이 기타 질 자체가 약간 그런 기타리스트만 쓰라고 만든 기타는 아니지만 그런 기타리스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를 내내 들고 있는데 진짜 안 든 것처럼 걔는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래봤자요. 그죠. 그래봤자요. 얘는 진짜 와 들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가벼워서 진짜로 연주자들이 좀 맸을 때 조금 좀 이상하다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장시간 연주하거나 해외 투어로 갈 일 있으면 뭐 최고의 네. 또 기타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애들이 이런 기타를 들고 있으면 이제 기타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멋있는 기타입니다. 오늘 두 대의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소감. 아까 앞에 벌써 말. 아, 나 얘기한 겁니까? 아, 네. 그렇죠. 어쨌든 이 저희가 늘 이 일렉 기타. 이 제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나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게 이 악기 업계 그리고 연주자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생각보다 뭔가 신기한 기능이 하나가 달린 기타가 나오면 클래시컬한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연주자들이 그거를 깨는 연주자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디자인의 기타들도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폴리피아나 뭐 이치카나 둘 다 알바네즈 아티스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알바네즈가 뭐 요즘 여러분들도 너무나 기타 업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팬더랑 지금 다시 한번 팬더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바네즈도 이제 최근 한 3, 4년 됐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네네. 젊은 아티스트 다 찾아내고 뭐 깁슨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깁슨은 제가 봤을 때 기타를 잘 만드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깁슨 재팬 채널도 유튜브에서 생기는 거 보면 조금 다른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깁슨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뭐 쉽게 설명하면 이 꼰대들끼리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안 하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시그네처도 잘 안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아티스트 협찬도 뭐 잘 안 해 주려고 그러고 하여튼 뭐 원래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알바네즈는 지금 뭐 제가 뭐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만 굉장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알바네즈 기타들을 보면은 도전적이고 근데 맞습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데 예전에 깁슨이 이상한 짓 할 때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래 전통적인 맞아요. 잘하던 것들 계속 파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연주자들이 지금 알바네즈에 속해 있는 지금 핫한 연주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시그네처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그런 음악에 관련된 기타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만난 이 두 기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연주감이 어쨌다 저쨌다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타를 제가 뭐 잘 다루는 기타리스트라든가 아니면 이 기타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기타리스트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말하면은 어쨌든 간에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저처럼 약간 늘 만나면서 어색하고 뭐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매력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연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일렉 기타의 미래를 엿본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 모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